엔틱가게가 이런 겁니다. 중앙공항 같은 데 있을만한 것들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고요. 이게 새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중고래요.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와서 새롭게 좀 그 마무리 처리해서 다시 판매하는.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마당 같은 데 이렇게 했는데 그 아파트가 좀 컸다 보면은 거실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가 가고 축제들을 가끔 해요. 그 소위 이제 가을 페스티벌.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하네요. 오, 그렇네. 빈티지 축제 한다고. 네,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파크사이드 호텔. 야, 여기까지죠. 그 유엔세 빌딩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결국 저쪽에 그, 뭡니까? 그 동빙고전부터 여기 엔틱거리까지 다 파크사이드. 여기가 이제 2구역하고 3구역, 4구역 그 사이에 딱 껴있는 데인데,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나중에 재개발되면 다 없어질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찍으려고 온 것기도 하고요. 시간이 많이 걸려요, 앞으로도 물론. 근데 여기 식당들이라든지 상가들이 좀 특이해서 기억을 해주시라고 한번 이 영상들을 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여기가 되게 싸요. 있는 언제 재건축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냥 싸게 있을 수 있는 곳이고, 상가 입장에서도 그냥 뭔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할 때 와서 하시는 것들 같더라. 지금 그런 것들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상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가 이제 한남 타운의 최고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써 있어도 한남 3구역 이주민 신속수급단 9월부터 21일까지 10월 30일부터 내년 5월달까지 와, 7개월 동안 이제 이주를 하네요.
3구역입니다. 2주인 팔 거죠, 10월 때부터. 이미 이슈들을 많이 했어요. 그 건너편이 이제 미성아파트. 그래서 1구역이고. 이쪽은 잠원동이에요, 잠원동. 와, 여기 다 2주 싶어요, 한남 3구역. 아무튼 이렇게 한남 3구역은, 아무튼 이제 여기는 좀 층수가 낮고 밑에는 높게 될 거예요. 그래서 한남변에는 리버탑보다 살짝 높게 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뷰는 이쪽 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동향이 그냥. 남동향 뷰라서 해 뜨는 것을 대부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쪽 보시면 그 성수동 있잖아요. 갤러리 앞플에 서울 아트 프레스트. 원래 이렇게 나죠. 좋은 거죠. 네, 좋은 거죠. 한남도 대교 보이니까.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상징이잖아. 강남구가 한 폭에 다 보이는 거의 유일한 뉴타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. 3구역에 정말 성공적인 개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아무튼 2주 철거 잘 무탈하게 잘 끝나고 별일 없이 그리고 좋은 건물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. 한담뉴타운 화이팅! 끝!